18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덩치가 크죠? 이게 위헌 결정의 효력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까 위헌 결정이 기속력을 갖는다.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장래효. 단,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효. 그런데 다만 해당 법률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 간통죄처럼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심 결정 이제 재심 청구가 막 들어오고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 청구를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간통죄가 예전에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좀 과하다고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 결정을 아마 했다 이런 조항을 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다음에 사망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조항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법률의 위헌 결정. 그럼 법률은 이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작네요. 근데 만약에 위헌 결정된 법률이 형벌 조항이면 이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데 그 종전에 여기에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은 요 결정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요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유죄 이 합헌 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후에 유죄의 확정 판결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아까 47조 3항의 규정이에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 판결. 그래서 아까 이 합헌으로 결정한 다음 날 이후에 여기에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서 여기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범죄는 이전에 범해졌다고 했을 때 범죄는 여기에서 범해졌는데 유죄 확정 판결이 이때 있을 때도 재심 청구를 할수 있다. 그래서 47조 3항 단서에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었 떴다면 범죄 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그려드린 그림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위헌 결정이 효력하고 형벌 조항, 그다음에 종래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하기에는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 그래서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뭐 조사 결과 이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왜? 재량. 탄핵소추안을, 이거는 아까 이제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들이 각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 사유를 포함해서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겠죠?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은 탄핵 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앞에서 한번 했죠?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근데 탄핵 심판 절차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인데이다. 요게 탄핵 소추 절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탄핵 심판 절차는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는 절차죠.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요거를 탄핵 소추 절차 심판 절차를 해가지고 이게 틀리게 지문을 구성했어요. 국회 파행은. 그래서 이때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이 지문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탄핵 소추 절차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지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명문의 규정뿐만 아니라 불문헌법, 그 다음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불문헌법 포함,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는 질문.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대응조치 미흡했다고 하도록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험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 이게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내부적 분쟁.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내부적 분쟁은 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냐고 뭐라고? 단체 내의 내부적 분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원의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 내에 교육에 관한 어떤 집행기관으로 봐서 이것도 서로 상의한 권리 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예시적 규정으로 봐서 그 교육감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62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62조 1항 1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뭐 정부 이런 거에서는 그건 그 예시적으로 봤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1항 1호에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장, 교섭단체 다 요거를 예시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각종 뭐 해양수산부 장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여기도 다 포함되죠. 근데 3호 특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서 여기 왜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특별시 도 그 다음에 시군구 요거 말고 아까처럼 뭐 교육감 이런 거를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요건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뭐 시도의 교육사업에 하게 관한 집행기관으로 봐서 교육감과 해당 자치단체 상호간은 내부적. 내부적해서 상이한 권리 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심판을 규정하는 3호를 1호와는 달리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뭐 그 예시적으로 해서 뭐 교육감을 그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 그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 117조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법률에서 봤더니 두 가지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시군구. 교육감이 여기 들어올 필요 없다. 딱 해서. 국민.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기관 요건 중에 하나가 설독해라고 외우죠. 설독.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독해로 보통 외우죠.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국민을 그런 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를 찾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그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법률의 재개정에서 그 최종적인 책임자가 어디예요? 국회. 법률의 재개정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국회가 피청구인 적용. 그래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결국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국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안을 의결하였어요. 그래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는 유사 중복 사회보장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여기 소속 하에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내부적으로 의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 의결한 걸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슨 권한을 행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의결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통보한 지방자치 근거가 되는 유사정복사회복지사업 추진 방안을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 그 세종시로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법률에 대해 심의를 하던 중 행자부 장관이 그냥 그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막 모여서 이제 심의 표결을 하죠. 요거는 국회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외부에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행자부 장관이 요 내에서 들어가서 뭐 심의 표결 자체를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의 표결권은 그 외부 기관이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외부 기관에 의해서는 심의 표결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중요한 점을 계속 나와요.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침해될 수는 없다.
공공항 이전 사업. 국가 사업. 국가 사무.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할 현재 위험이 없다. 공공항 이전 사업. 대규모 국책 사업 크게 하죠. 국가 사무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청구인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성질상 일신전속조. 내가 죽으면 그냥 수계될 수 없어요. 수계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 이제 심의 표결권 침해를 청구했다가 사망하더라도 심판 절차가 종료하지 뭐 수계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 국가기관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예를 들어 예산 편성하기가 있고 나서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예산안 심의 확정을 거치게 되고 그전 단계에 불과하면서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 아니라고. 행정부작위, 입법부작위 구분되죠. 행정부작위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 소원이 인정되려면 입법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헌법상 명문, 헌법 해석상, 그리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행정부작위이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헌법상, 헌법 해석상. 근데 행정부작위에는 법령까지 헌법상 명문, 헌법 해석상,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캐디. 캐디 업무가 굉장히 이제 보통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무슨 피를 받고 그거가 이제 임금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될지도 이제 그 노동법상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쟁점이 많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통상의 근로자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 입법부작위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이 불충분하게 규정된 거예요? 아니면 전혀 이질적인 사람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입법이 없는 영역에 새롭게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새롭게 입법을 한다라는 어떤 주장으로 봐서 진정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그래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 근로종사자인 노무조건 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오라는 새로운 입법.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5번은 앞에서 봤던 68번과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됐죠? 68번과 같이 보세요. 수능 문항수 70%를 EBS 교재와 연계.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느냐? 이렇게 70%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다른 교재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요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맞게끔 당신이 뭐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하면 되지. 이거를 참고하는 건 그냥 사실상의 어떤 부담밖에 안 된다. 법률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그만이고 교사들이 EBS 교재를 참고해야 한다는 부담은 사실상의 부담.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7번. 70%를 한국방송공사, EBS 교재 연계. 누구?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맞는 질문이에요. 그냥 성년이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성년의 부모가 여기까지. 재수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판시사항 중에 있었는데 예상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상 문제로서.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들. 성년인 부모,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의 교육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 법인인 한국기자협회가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법인은 구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죠. 법인도 그 자체적으로 사람에는 그러니까 즉 이내는 자연인하고 법인인 거예요. 그냥 자기 뭐 아까도 사재 강구에서 인격권 그 자기 기본권 침해 주장하면 되는 거지. 제3자 소송 담당 그렇게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기 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 209번 제가 많이 왔어요. 자, 지금쯤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한 템포 쉬시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2012년도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의 수범자는 국공립대학. 그래서 소속 교수나 교수의 자기 권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담배 제조. 판매에 관해서 규율하는 담배 사업법으로 인해 간접 흡연자들. 특히 이제 임신 중인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 이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담배 사업법 자체가 이렇게 아마 그 이제 할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아예 기본권 침해 자기 관리성 부정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간접 흡연이란 폐해는 담배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인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형성할 뿐이라고 해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관리성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좀 이제 문제가 많은 판례이긴 한데 그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제 담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판단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관련성을 부정해서 아예 적법성 요건에서 이제 탈락시켜버린 사안이죠. 211번. 이동통신 단말 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이라고 하죠, 보통. 단말기 통신,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 대상. 왜냐? 그 이용요금, 보조금, 막 이런 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은 통신 단말 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212번. 형벌 조항을 위반해서 기소되었다면, 종전에 이제 직접성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법률이 있고, 집행행위가 있으면은, 이 법률이 집행행위를 통해서, 이제 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 집행행위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 공권력 행사의 어떤 당사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때 이 법률은 요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될 때 요거는 요 집행행위가 있으면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형벌 조항이면은 형벌 조항에 근거해서 이제 형 집행을 하게 되면은 형 집행 그 감옥에 가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거 너무 그것까지 하면 너무 과하다 해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성을 인정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 판례에서 이제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좀 나눠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눴는데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 그 다음에 위반하고 나서 기소되기 전, 그 다음에 기소되고 나서. 그래서 기소되고 나서는 그 형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서 위헌 법률을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투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면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퉜기 때문에 직접성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형벌적이 위반하기 전이면 아까처럼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위반하였으나 기소되기 전이면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는 공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또 다툴 수가 없어서 그때는 직접성의 예외가 여전히 인정되지만 기소된 후에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명령 규칙 같은 경우 위헌 법률 심판 명령 규칙 위헌 심사를 통해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소행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제 기소된 후에 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고.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그래서 이걸 어겨서 만약에 20일 지나면은 항소기가 결정을 받죠. 항소기가 결정받고 나서는 그게 이제 집행행위인데 이거 너무하잖아. 그래서 바로 다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직접성 인정된다. 항소기가 결정, 그 집행행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항소인은 의무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부담. 그래서 직접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아까 집행행위를 예정하는데 그 집행행위 중에는 하위 규범, 법규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도 이 조항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 조항은 담배적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위임 규정으로서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면 그 조항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키워드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래야 빨리 정리가 돼.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 종래에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다투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걸로 다퉈야지 바로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할 수는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진정의 권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하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은 인정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영전물에 불과해서 국립대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총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이거는 설사 청구인이 모집정지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보충성의 예외. 됐죠? 217. 자, 이건 아주 큰 판례예요. 그래서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등사를 거부해. 그러면 이거를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검사의 등사 거부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판례인데 피청구인이 검사였어요. 검사에게 신청을 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수사서류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거부. 검사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툴 수가 있어요. 법원에. 법원에서 봤더니 열람 등사 해줘라. 허용 결정을 했어요. 허용 결정을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 이 A라는 사람이 다시 검사한테 봐라 법원에서 허용 결정했으니까 이 결정 내용에 따라 다시 열람 등사 해줘라 해줘라고 했는데 검사가 다시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 이 A라는 사람이 허용 결정을 다시 네가 이행해 달라라고 한 거는 원래 신청권에 근거한 신청하고 거부해서 거부 처분이 아니라 신청권에 근거한 게 아니라 허용 결정을 이행하라는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결정을 이행하라. 그것을 거부한 거는 이행을 촉구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거부한 거는 신청권에 근거한 신청권을 거부한 게 아니라서 거부 처분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해 달라는 걸 거부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 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해서 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를 허용 결정이 그 전에 그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야 이 판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판례 한번 볼까요? 자, 요지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됐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이게 판례 판결 이후에서 가져왔어요. 볼까요?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변호인들이 피청구인, 검사예요. 서울중앙지검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거부. 신청권에 근거한 거부. 행정처분. 그래서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한 수사 열람등사 허용 신청, 그러니까 거부에 대해서 법원에 그 열람등사 허용 신청 거부했으니까 했더니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을 결정했는데 결정에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해서 이 사건 열람등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가 법원에서 그 열람등사 해주라고 했음에도 다시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1월 25일자 처음에 신청권에 근거한 거부, 검사의 거부는 거부 통보 11월 25일자 이거는 항고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왜냐? 신청권에 근거한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거부를 했었고 그걸 다퉈서 법원이 허용 결정을 했어요. 근데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이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 이 변호인이 다시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 그러니까 허용 결정이 됐으니까 다시 열람 등세해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때 요청은 신청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에 허용 결정이 났으니까 요걸 해달라라고. 그래서 열람 등세 허용 결정을, 요 허용 결정을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 이거 결정 났으니까 이거 해달라. 그래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사 거부 행위는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의 이행의 이제 일부거든요. 일부라는 말은 열람 등사 중에서 이제 등사만 거절해서 이제 일부 거절한 건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사건 등사 거부 행위는 신청권의 근거에서 신청한 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법원의 허용 결정대로 이행을 하라는, 이행 촉구 하라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공권력 해당할 뿐, 피청구인의 거부 청구는 별도로 어떤 권리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등 구체적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 볼수 없어서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니까 보충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이게 그 의미예요. 어려워요. 이제 결론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그려줬던 요 그림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색깔 표시한 것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판례예요. 2017년 12월 달에 나온 중요한 판례예요. 218번.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 청구 이후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 버렸어. 이걸 막 다투는데 권리보호 이익이 이제 존재하지 않죠? 네, 마지막 219번.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다시 동일한 법률에 위헌 확인을 구한다면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위헌 결정은 뭐? 기속력을 가지죠? 그럼 위헌 결정에 대해서 다시 위헌 확인을 구하는 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래서 부적법.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2015년도에서 2019년도 기출된 판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 다뤄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비교 판례 번호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이 교재에 나온 그 번호들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 비교 판례들 잘 정리하시고, 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판례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이든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80페이지 조금 넘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그냥 정리하시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간에 최소 30% 이상, 40%까지 여기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 교재와 그다음에 이 공개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